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TCM 본사에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마지스터 X500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겸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이 원래 TCM에서는 지금 이좀 경쟁력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고 오려고 준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중간 과정 중에서 뭐가 들어온다 계속 얘기 듣다가 드디어 이게 확정이 돼서 시장에 들어왔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프로모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좀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싱싱코리아, 지금 TCM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싱싱코리아라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 조성희 팀장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마지스터 제품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회사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아까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TCM이라는 브랜드, 이제 OEM 해가지고 커피 장비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라인더, 온수기, 블렌더 같은 것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중국 쪽하고 이태리 쪽하고 이런 무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커피 머신들을, 커피 관련된 장비들을 지금 유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마지스터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이태리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OEM 된 제품, 그러니까 기존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맞게 좀 이러이러한 니즈가 반영이 많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관은 이렇게 블랙 화이트 색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블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머신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포터 필터들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구비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마지스터 로고가 이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58mm 제품이다 보니까 범용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외관에서 크게 눈에 띄는 거는 키패드하고 이 디스플레이 창들이 눈에 띄실 건데, 요 PID 온도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온도 세팅 같은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샷 타이머 세팅이 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1초 단위로 지금 샷은 에스프레소는 세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관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온도 물하고 스팀 같은 경우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엔트리급 제품들 중에서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레버 형식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고, 사용자들 편차나 이런 것들에서도 다이얼식보다는 레버 형식이 좀 좋다 보니까 요 제품들을 많이 레버 형식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쿨터치 사양 들어가 있어서 스팀을 사용하시다가도 이렇게 만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원 스위치도 보통 엔트리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계적으로 그냥 껐다가 켜시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도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듀얼 게이지, 상수도 압력하고 이 스팀 압력, 보일러 압력 재실 수 있게끔,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외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기능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엔트리급 머신이다 하면은 기능들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물량 세팅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왼쪽 물량 세팅하게 되면 오른쪽 물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량 복사 기능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5초 정도의 물량을 세팅하고 누르시면 세팅이 완료되면 요 시간 세팅 모드로 넘어가는데, 요거 그냥 눌러가지고 다시 빠져나오시면은 양쪽이 동일한 물량으로 세팅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인퓨징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프리인퓨징이 사용도 가능하시고 끄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팅 모드 들어가는 거 보시면 절전 모드, 요거 스위치 하나만 누르시면은 보일러를 안 쓰게끔 절전 모드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세팅 모드 꾹 누르고 계시면은 세팅 모드로 진입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하실 수 있는데, 요게 사실은 엔지니어 세팅 모드이다 보니까 건드리셔야 되는 거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확인하실 거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분들이 굳이 아시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 지금 프리브루잉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이네이블로 돼 있죠. 요게 지금 인퓨징 기능, 프리 인퓨징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누르게 되면 디세이블드 되면 안 쓰시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시간 단위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몇초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템퍼러처. 온도 기능 설정 기능인데 섭씨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PID 기능이 있다라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20도 되어 있고 올리시게 되면은 125도 내리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공장 출고되는 거는 120도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PID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120도에서 몇도 편차까지 보정을 해줄 수 있느냐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그리고 최소 2도까지 편차 세팅이 가능하고요. 5도 이상으로 가능한데 사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차가 적어야 좋은 거지 커야 좋은 건 아니니까 보통 공장 출고 값인 5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크게 소비자분들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은 부분들이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거는 시간하고요. 메인 보일러의 지금 현재 온도 이두 가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청소. 자동 청소. 자동 청소는 5번하고 1번 누르시면 그룹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리닝. 저희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제안해드리고 딜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룹별로 보시면은 자동 청소 기능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은 못 돌아오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뭐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다시 눌러서 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이제 4월 초인 4월 지금 4월이지? 지금 4월이죠. 4월 초인데 이제 막 런칭을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프로모션을 돌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엔트리급에서는 좀 많은 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머신 구입하실 때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시길 바랍니다.